할렐루야. 9시 1분 구원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변함없이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또 저녁 9시 1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흠한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주님이 이런 상황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좀 답답함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이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안 보신다 이거예요. 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쭉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한 자기도 시적으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면 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또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요. 정말 악한 모든 세력들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평안과 회복과 자유와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말씀의 생각처럼 정말 세상은 악과 선의 싸움이고 또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 사단과 또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 나간 자의 기도를 그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함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또 심판하셔서 악한 마귀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거, 마음적인 거, 그리고 또 육신의 건강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 이 땅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과 또 우리 자신들의 삶의 현장과 상황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또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속히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압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받고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길 여호와 하나님 원합니다. 어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악한 마귀에 속한 모든 세력들의 위협을 아버지 막아주시옵시고 저들이 도리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프신 분이든 또 삶 현장의 고통과 힘들 어려운 분이든 한 분 한 분 지켜서 다 지키시며 주여 보호하여 주심으로 주의 큰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미국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 억하하고 또 너무 죄를 방종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걸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도 또 북한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 이 땅을 올려드립니다.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한 국가 공동체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세상을 만들고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인정하고 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이렇게 잘못되게 하나님 법과 반대되게 만든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인데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주님 말씀을 바로 쓰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두고 온 조국과 또 북한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주의 말씀 안에 바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한절에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미국 상황이 굉장히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생명의 존중함을 알게 하시고 속히 그 나라가 평정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팬데믹 종식과 세계 선교와 교회들 위해서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영국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속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주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악한 마귀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파괴하고 억압 하고 또 아버지처럼 마음껏 우리 생명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정말 속히 해결되어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마음껏 그 나라가 이 어려운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에 깨옵소서. 팬데믹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세계 선교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한절이 기도합니다. 아멘.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여 오늘도 각 가정마다 매번 기도로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 주시고 또 아내에게도 건강 주시고 한결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머리도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아픈 부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앞날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준비된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날의 모든 결혼과 모든 직장과 모든 앞날의 모든 것 형통하게 건강까지 다 책임져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기꺼이 우리가 전환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전환해서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를 해서 비상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우리 특별히 한옥구 장로님 모시다 성도님 성교 자매님 심진 집사님 이 집사님 모친과 또 어머니 또 이영교사 아버님 또 우리 임신하신 분들 다 하나님 또 순산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에 날마다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실패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원하는 자로 옮겨지게 도와주시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며 물고기 잡는 내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더 있게 하여 주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옥회 장로님 하나님 이제 탈장으로 인해서 또 늘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이었으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모시다 성도님 또 성교대함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사님 속에 그 통풍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집사의 모친과 동생 또 연결사인 아버님 또 임신하신 분들 예든자매 또 사랑삼아 또 모두 다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간구 매일매일 밤마다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또 선교지 또 팬데믹 아프신 분들 또 출산 앞두는 분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M국까지 다 주의 손을 올려두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한절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